헷갈린 부분 볼 때 진짜로 황사분 교수님 목소리가 되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. 채점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맞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22살 서지우입니다. 저 공부 기간은 아무래도 휴학생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4개월 정도로 잡고 시작했고 한 번에 취득하게 됐습니다. 내년에 복학하기도 하고 전공 과목이라 공부도 할 겸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듀윌 물류관리사를 선택했습니다.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해보고 모의고사와 기출로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. 노하우라기보다는 자격증은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 점검으로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남기 과목이기도 하고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에 집어넣고 암기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. 그리고 법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라서 이걸 또 언제 하냐는 마음으로 에듀윌과 함께 공부했습니다. 에듀윌 질문 서비스나 기출문제 같은 자료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.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그걸 한 번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. 에듀윌 말고 다른 곳은 잘 모르기도 하고 주변에서 거의 에듀윌로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합격률도 되게 높아서 믿을 수 있었고 브랜드가 있는 곳이라서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할 땐 수강료 환급반이 있어서 그 반을 선택했는데 한 번에 붙으면 수강료까지 다시 돌려주니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. 앞에 부분은 괜찮았는데 뒤에 마지막 법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. 헷갈린 부분 볼 때 진짜로 황사빈 교수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. 채점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맞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. 실제 시험 봤을 때 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 때문에 실패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에듀윌에서 찍어준 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. 공부할 때 귀차니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류관리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공부할 때 이걸 또 언제 하나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! 에듀윌은 합격이다!